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실 물이 없는지라. 우리 추석이라고 해서 지방에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 압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는 부산까지 거의 한 보통 평균의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뭐 지방이 이럴 때는 그렇죠. 내려가실 때 여러분 정말 고속도로가 주차장이구나 뭐 짜증난다 이러지 마시고 야 대한민국 고속도로 끝내주게 잘 만들었다. 터널 봐라. 여태없이 뚫어버리는구나. 여러분 이 뭘 뚫는 데는 이 한민족이 세계 최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터널은요 이 양쪽에서 뚫어오는데 거의 일치한답니다. 다른 나라는 삐뚤어 가는데 또 북한은 또 땅굴 잘 뚫죠. 하여튼 뚫는 데는 엄청나게 잘하는데 이번에 긴 뭐 명절의 시간 가면서도 여러분 기왕이면 산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이 좋은 대한민국에 날씨 주시고 참 환경 주신 거 참 감사하다 이러면서 기쁘게 갔다 와야지 짜증내고 원망 불평하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옥하고 수도원하고의 차이점과 다른 점이 있대요. 감옥은 죄수들이 갇혀 있는 곳이잖아요. 수도원은 수도사들이 수련하기 위해 있는 곳이라잖아요. 거기에 같은 점은 뭐냐면 두 군데 다 어둠침침해요. 뭔가 있어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감옥은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불평 원망만 끊임이 없대요. 내가 그때 왜 잡혀왔는지 나는 죄 없는데 말이야. 길거리 가다가 새끼줄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소 한 마리가 거기에 연결되어 있을 뿐인데 난 무슨 죄야 뭐 그런 거. 그런데 여러분 수도원은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감사만 있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사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 똑같은 환경일지라도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똑같은 광야에서의 목마름이에요. 오늘 제목처럼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게 너무나도 큰 차이를 결과를 낳게 되더란 말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국은 마실 물이 없어서 생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과 불평이 입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홍해 그 앞을 가로막았다고 원망했고 물이 쓰다고 말하여서 또 원망했고 우리에게 광야에서 굶어 죽일 거냐라고 만나 내리기 전까지 원망했고 고기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참 언제까지 이렇게 원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원망이 결국 오늘 본문에 또 물이 없을 때의 원망으로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냐 4절 끝머리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할 정도까지 그렇게 큰 아주 격동이 일어날 정도로 싸울 정도로 그때 모세가 취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하는 그때의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요.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이 사건의 대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일이 되죠.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해결책을 주세요. 반석을 치라. 그 말대로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안반수가 터진 거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기뻐했을까요? 야, 이제 우리 살았다. 이 사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부터 약 한 34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갔던 그저 단순하게 민족의 대이동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단순하게 민족의 대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가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성도들이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다가 망하지 말아라 라고 주시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예표적인 말씀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고 읽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실 원하시는 말씀이 꼭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물없는 인생은 고통과 죽음뿐이에요. 아주 간단한 문장이지만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란 말이에요. 물이 없으면 그 인생은 고통,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죠. 물은 생명과도 같아요. 우리 사람의 몸은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우리 사람에게는 물이 절대적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희한하게 그런 물에 대한 말씀이 참 많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생명수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그 생명수를 마실 때에 사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곳곳에 우리 예수님이 물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결국 요한복음 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수라고 하는 물을 주시는 분이고 그 생수를 마실 때 영생하는 샘물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영적인 영혼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육신도 물이 필요하지만 영혼도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이 없게 된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을 때가 올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그런 때가 언제냐? 먼저 그런 때는요, 대부분은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예요. 그런데 여기서 빠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르비딤의 장막을 쳤기 때문에 물이 없는 거예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의 원뜻은 쉴 곳, 쉼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쉴 곳에다가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어요. 결국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장막을 쳤다는 거지요.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도가 된 성도들도요 쉴 때 잘 쉬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지 하나님 밖에서 쉬면 큰일 납니다. 먹을 물이 없어져요. 우리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서 휴가를 맞거나 아니면 쉴 때에 야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휴가만큼은 내가 한번 정말 마음껏 놀아보자, 거기서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쉬면 메마르 갑니다. 갈증 때문에 죽어요. 우리 영혼은 그것 때문에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이 물이 마실 물이 없게 되었느냐면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17장까지 오기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어요. 저는 저 인생에 한 번 홍해를 갈랐으면 그거 하나 가지고 끝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어요. 갈르는 것뿐만 아니라 갈르는 즉시 그 바닷속에 있는 길을 완전히 말라서요 마차가 갈 수 있도록 질퍽한 땅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애굽 군사들의 칼날에서부터 해방시키고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그 쓴물, 마라에서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잖아요. 방법이 뭐죠? 나무대기 하나 던진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을 마실 물 되게 하신 것. 적어도 그렇다면, 더군다나 만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메추라기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쯤 돼서 물이 없어? 야, 걱정하지 마. 홍해를 갈르셨고 쓴물을 마심을 만들고 만나주시고 메추라기 주신 하나님, 야 이번엔 또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기대는커녕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차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고 은혜가 망각되어진 그 자리는 빈 공간으로 남지 않습니다. 반드시 원망과 불평이 차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주신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면 예수를 믿고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죠? 알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그 이유가 돼요. 참 가정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많으면 가정이 아니에요, 지옥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으면 그 사람에게는 교회가 천국이 못 됩니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기쁘게 인사하고 감사하고 혹시라도 꼴불견이 보이더라도 눈을 그냥 감는 거예요. 아니 뭐 교회 천사들이 모인 곳인가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주시면서 주셨던 은혜, 작은 은혜라도 손으로 세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그 은혜가 더 큰 은혜를 불러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요 매사가 꼬여요. 매사가 뒤틀려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그 글을 보니까 뒤틀려 있더라고요. 너무나 신기하게 뒤틀려 있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 글을 내가 읽어드릴게요. 똑같은 걸 봐도 이렇게 뒤틀려 있어요. 어느 날 경찰에 꽈배기가 붙들려 왔다. 왜? 일이 꼬여서. 아니 그 맛있는 꽈배기를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아무 상관도 없는 식초도 일을 다 망쳐놨대요. 왜냐하면 초쳐서.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소금 때문에 된 일이래요. 왜냐하면 소금이 다 짠 거래요. 근데 1부, 2부는 굉장히 여기서 웃었는데 3부는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고구마가 모든 것을 해결했대요. 구워 삶아서. 여러분 고구마를 보고 맛있게 봐야 되는데 뭐 구워 삶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보면 야, 참 우리 사람의 마음이 뒤틀리면 별 이상한 말도 막 만들어낼 것 같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일평생 여러분의 온몸의 세포까지도 기억되는 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라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이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예표하는 본문이에요. 아주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길은요 메마른 길이고 목마른 길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랑에 목마르고요 평화에 목마르고 이 정의에 목마르고 모든 것에 정에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은 성경이 반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했는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야지요. 하나님의 은혜도 망각하고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팡이를 가지고 쳐야 되는데 반석을 쳤어요. 여러분 반석을 쳤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으로 쳤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흘러나온 피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수로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예표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쏟아부어 주신 거룩한 보혈. 여러분 이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이 반석의 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샘을 얻어서 바로 뒤에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대승하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생명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셔야 되는 걸 우리는 참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생수를 마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시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날마다 마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마시지를 못하고 메마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쫙쫙 갈라지는 메마른 심령이 되느냐. 여러분, 그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어요. 오늘 모세를 보세요. 결국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이 뭡니까? 예배예요.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착각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기도도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다? 착각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배가 끊쳐지지 않고 기도가 끊쳐지지 않고 날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땀을 흘리면서 섬긴단 말이에요.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사용한 지팡이 내밀라! 홍해가 갈라졌죠. 또 반석에 물을 내릴 때 할 때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할 때 반석을 쳤어요. 그럴 때에 생수가 터졌어요. 여러분,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으면 막대기입니다. 길거리에 흔하게 있는 막대기에 불과해요. 나무 조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리고 쓰임받으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쓰임새가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인데 그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영혼은 내 속에서부터 메말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아 보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땀 흘리고 헌신하고 봉사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부터 오시는 생수의 강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막 그렇게 우셨다네요. 그때 그 사모님이 옆에서 그 목사님을 보면서, 여보, 왜 이렇게 우냐고,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울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보, 내가 예전에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만 묵상해도 눈물이 났는데 지금은 눈물이 안 나.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을 묵상하면 눈물이 났는데 어느 날부터 그런 감정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영적인 권태기입니다. 부부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익숙해지고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지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권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감동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 나도 잘 알아. 지식으로 끝나요. 신앙의 고백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권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생수를 마실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물을 얻기 위해서는 땅 파야 돼요. 그죠?
비 안 오는 이상 땅 파야죠. 또 광야 같은 곳에는 이상하게 풀과 나무들이 일렬로 쭉 자라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지하에 수맥이 흐르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 땅을 파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납득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제시하신 방법이 뭐예요? 반석을 쳐라. 이건 전혀 있을 수 없는 방법이죠. 이해되지도 않고 납득이 안 돼요.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비상식적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팡이로 쳐야 할 대상은 이스라엘이지 반석이 아니에요. 그 말도 안 듣고 뺀질뺀질한 이스라엘, 그 지팡이로 그냥 쳐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지 않고 반석을 치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종종 그런 갈등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게 말이 돼? 아니,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여 뻥이야. 우리 속에는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순종은요, 내 계산으로, 내 이해력으로, 내 경험으로 합당하구나, 아 맞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내 경험으로, 내 계산으로는 그게 나오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수는 순종할 때 마셔요. 순종할 때 내 영혼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생수가 철철 흘러넘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라고 하는 대신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해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매를 맞아야 될 이스라엘 대신에 그 매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아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죽을 죄를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기시고, 사함이 없는 것, 피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 스스로의 법을 만족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제물로 삼으셨어요. 십자가에 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치시기까지 우리들에게 베푸신 사랑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차고 넘치고 있어요. 그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생수가 됐어요. 그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멸망치 않겠다고 약속하고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그렇게까지 요즘은 하지 않지만 그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종아리를 치는 엄마의 마음은 우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서 하나님이 기꺼이 스스로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 스스로 피 흘리시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를 마시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생수를 반드시 마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창대 식구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반석의 생수를 마신 자는 반드시 승리를 약속해 주신다.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주시는 의미예요.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신 자, 이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사람이 됐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셨어요.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갈증 상태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생수를 마셨어요. 엄청나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때 마침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8절 보세요. 8절. 그때에 언제? 하나님이 생수를 주시고 마셨을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빌림에서 싸우니라. 이거 주소 잘못 찾은 거죠. 아말렉 지금 판단 잘못한 거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면 생수 마시기 전에 공격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말렉은요 사실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이거는 메추라기알로 바위치기보다 더한 상대가 아말렉이에요. 그만큼 강력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하고는 비교조차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아말렉이 지금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지도상에서 없애기 위해서 공격했어요. 당연히 없앨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생수를 마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마시기 전에는 정말 아말렉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마시고 나니까 이게 전혀 얘기가 달라졌어요. 물을 마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장군을 빌드로 해서 나가서 싸웁니다. 그리고는 뒤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팔이 아프다고 옆에서 아론과 훌이 받쳐주네요. 완벽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생수를 마신 자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이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마귀의 밥입니다. 사탄이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생수를 마셨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상대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보면 우상에게 기운을 불어넣어서 이 마귀가요 우상이 입을 열어서 말을 시킬 정도로 능력이 많은 존재예요, 마귀가. 그런데 이 마귀가 생수를 마신 성도들을 공격할 때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를 마신 성도들의 앞장서서 나가서 싸울 때에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생수를 마셔야 되고요, 마신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닛시, 여호와의 승리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신 성도에게는 여호와의 닛시라고 하는 승리만 있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인생은 시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스스로를 시시한 인생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 오늘 한번 망가져보자. 왜 망가져요? 여러분은 망가지고 싶어도 망가질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 오늘 밤에 하여튼 오늘 코가 삐뚤어지게. 왜 삐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대가를 치루신 그 값어치가 있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일전에 제가 어떤 매장을 가봤는데 말이죠, 아니 티셔츠, 여름에 티셔츠 하나를 봤는데 뭐 그거죠. 내가 입어보려고 입어봐야 사이즈가 되잖아요. 그랬더니 점원이 입어보지 말고 눈으로만 보래요. 아 진짜. 아 이게 얼마 된다고 입어보고 봤더니 이건 입으면 안 될 것 같아. 그 뒤에 공이 한두 개가 더 붙어 있더라고. 야, 메이커가 비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하고 관계된 분이 있는데 이건 너무나 비싸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티셔츠가 감히 범접하지 못할 티셔츠가 되더라고요. 계산서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게 달라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계산서가 붙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계산서가 붙어 있어요. 우리는 시시하게 살 존재들이 아니에요. 한번 망쳐보자 이럴 수준이 아닙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스스로의 대가를 지불하실 정도로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 이상의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죄의 대가를 치루어내고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인데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존재들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값지고 소중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이 생수는 값없이 마실 수 있고요, 죄인도 마실 수 있고요, 질병과 절망 고통 속에 있는 자들까지도 마실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스러운 생수를 마신 거룩한 존재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이제는 마실 물이 없더라가 아니라 마실 물이 너무나 넉넉하게 날마다 공급되더라. 여러분, 이런 인생으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빛나는 존귀한 자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아시잖아요.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이미 좀 받쳐줘야 되는데, 우리 찬송가 1절만 할까요? 309장 목마른 내 영혼 빨리빨리 쳐. 누가 뭐 나만 보지 말고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영원의 기쁨 알량없도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부어주시되 우리의 인생에 시시하지 않은 인생 되도록 날마다 생수를 부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는 데 무관심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날마다 풍성하게 마시는 우리 모든 창대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